제6호 태풍 카누는 2012년 전남 동부권을 강타한 태풍 산바처럼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의 이동 경로와 피해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2002년 8월 전남을 관통한 태풍 루사. 강도 강으로 고흥에 상륙한 뒤 전남 동부 지역을 거쳐 중부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흑산도에 초속 50.2m, 여수 초속 39.7m의 강풍이 불었고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사망자 12명, 실종자 5명이 나왔고 피해액은 3,800억 여원에 달했습니다. 2003년 9월 남부지방을 핥힌 태풍 매미. 제주도 동쪽을 경유해 경남 사천 부근 해상으로 상륙했고 대구 방향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여수에서 초속 49.2m를 기록했고 비공식 측정으로 검은도에선 초속 55.8m까지 나왔습니다. 고흥에는 303mm, 여수 25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사망자 10명에 실종자 1명, 피해액은 2,700억 여원에 달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며칠 간격으로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잇따라 북상했습니다. 덴빈은 남해안을, 볼라벤은 서해상을 지나며 광주와 전남에 연속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연속된 태풍에 사망자는 3명이 나왔고 피해액은 3,800억 여원을 기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9월에는 가을 태풍 산바가 북상했습니다. 산바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경남 진주에 상륙한 뒤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여수에 초속 38.8m, 광양에 32.3m의 강풍이 불고 진도 273mm, 광양 262mm 등의 많은 비가 내려 2명이 다치고 피해액은 3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점에서 11년 전 태풍 산바와 비슷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과 또 지형적인 효과를 받는 전남 남해안 부근으로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강수와 또 초속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태풍 카누는 시속 15km로 느리게 지나가며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특히 전남 동부권과 남해안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